처음으로 혼다에 상용화 시켜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DCT 모델로서. 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처음으로 달린 모델. 지금은 이제 처음 나온 모델과 달리 3세대 DCT 엔진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CC는 똑같은 NC750과 같은 750cc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번에 시승하셨던 것 같이 아프리카 트윈과 똑같이 DCT 모델로서 이제 중립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 기능 외에 이제 똑같은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택되어 있고요. 드릴 거랑 다른 일반 스쿠터에서는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도 또 한번 시승해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토 모드도 가능하고 수동 모드도 가능한 부분이 요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저번에 똑같이 같은 방식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매뉴얼 방식 똑같은 매뉴얼, 오토 매뉴얬 변환 버튼이 이쪽 뒤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토 매뉴얼 변환. 네. 버튼. 그리고 수동으로 할 때 기어를 높였다 낮을 수 있는, 시프트 다운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스쿠터 좀 고백이란 그러면 그 T-MAX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T-MAX하고 BM으로 본다면 C600 시리즈들. 총 네 가지죠. 인테그라, 그리고 C600, 그리고 그 다음에 T-MAX, 그리고 SRV850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기어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휠이 되게 일반 고백이랑 알차, 스포츠 차량과 이제 똑같은 사이즈를 쓰고 있다는 그 거. 차량들에 비해서 장점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가속력 그리고 연비 그 다음에 시프트 다운이 된다는 점. 가장 큰 유리한 점이죠. 그렇죠. 물론 뭐 스쿠터 용도가 스포츠 용도는 아니지만 보통 저희 미들급 이상 타신 분들은 거짓말 다 투어나 가시거나 같이 동호회 사람들끼리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외로 나가는 코너 부분이라든지 손이 조금 시내 부분에 시 외곽 부분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이제 코너가 나온다든지 이런 데 긴급 상황이 돼버리면 시프트 다운을 해야 되는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일정 RPM 이상 가버리고 그다음 어느 정도 속도리 돼버리면 브레이크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시프트 다운 돼버리면 엔진 브레이크를 써버리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운전자가 바꿀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연비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39km예요. 1리터당. 제가 볼 때도 월등히 성능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쿠터들에 비해서는 스쿠터라고 얘기하기가 좀 아까울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인테그라를 많이 찾는 분도 계시지만 먼저 T-MAX나 C600을 먼저 본다는 거지. 예.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도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T-MAX나 뭐 다른 C600에 비해서는 엄청 싼 가격. 1350만원이면 요 정도 미들급 750cc 정도 cc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차량으로 가장 저렴한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게 T-MAX였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도 날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겼을까 아무래도 구매층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항상 타보면은 또 완전 다른 그렇죠.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성능은 확실히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연비적인 부분이나 출력적인 부분에나 그리고 기술 아무래도 T-MAX는 그 구형 버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나오던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한테 좀 더 인식이 되었고 더 많이 구매를 하신 게 요인이 아닌가. 인지도가 높다는 거네요. 일단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앞으로도 인테그라도 성능적인 부분에나 그리고 어쨌건 지금 DCT라는 모델이 계속 혼다에서도 장착을 확대해 나가는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구매자나 타시는 분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제가 한번 타보고 네, 알겠습니다. 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라 DCT 미션이 달려있는 스쿠터. 네,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고가 스쿠터답게 드라이브 모드 중립
출발. 아이고 세상 편해. 생각보다는 이기통의 어떤 고동감이 느껴집니다. 네. 단기통의 어떤 단기통 스쿠터들의 진동과는 다른 뭔가 이기통의 느낌이. 차가 굉장히 배기음도 조금 중후합니다. 굉장히 몰기 편하다. 세상 편하다, 세상. T-MAX가 뭐 한 1450, 내지 뭐 한 1500. 오, 나가는 거. 잘 나가네. C600이 뭐 1600 얼마인가? 1500 얼마인가? 1600 얼마인가? 인테그라가 1300 얼마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거기에 일반적인 스쿠터와 달리 체인 구동 방식의 DCT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처럼 내가 변속을 할 수도 있고요, 스쿠터처럼 그냥 지금처럼 드라이브 모드로 편하게 탈 수도 있고, 어떤 앞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디자인에서 좀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시트구가 790인데 뭐 175인 저한테는 발이 양발이 다 땅에 대입니다. 네. 수치상으로 좀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C600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장 부분의 어떤 폭이 넓어서 양쪽이 다리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착지성이 그렇게 좋게는 안 느껴지거든요. C600이 600에 비하면 발색성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마감도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요. 차가 굉장히 고급진 맛이 납니다. 스쿠터 치고는. 제가 앞전에 맥심 400까지, 스쿠터는 맥심 400까지 탔는데, 그 진동과 어떤 그런 느낌에 비교하자면 훨씬 차가 좋네요. 맥심 400은 굉장히 나름 다루기가 조금 힘들거든. 차가 조금 뭐랄까 코너나 이럴 때 유턴할 때 조금 중심 잡기도 조금 힘들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바이크 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가만 다루기 좀 쉽네. CC와 덩치에 비해서는 다루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T-MAX는 제가 안 타봤는데 앞에 윈드스크린이 밖에서 봤던 꽤 커 보였는데 막상 타니까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 네. 어떤 팔의 어떤 폭이라든지 핸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맥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쪽이 굉장히 뭔가 많거든요. 계기판도 크고 앞쪽이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뭔가 빵이 커 보이니까. 근데 인테그라는 덩치 비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오히려 조금 더 왜소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루기는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리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엔진이 굉장히 정숙하네. 당겼을 때 어떤 중후한 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
매뉴얼 모드도 괜찮네. 좀 더 스포티하게 타려면 매뉴얼 모드가 낫겠습니다. 스쿠터이긴 하지만 조금 일반 바이크 같은 느낌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 네. 앞쪽의 디자인이 혼다 특유의 어떤 그 패밀리룩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T-MAX에 비해서는 차가 조금 덜 이쁘죠. 네, 솔직하게. 근데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T-MAX를 안 타봤습니다. T-MAX는 안 타봤는데 T-MAX는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차가 잘 나갑니다. 네, 거의 170까지는 그냥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스쿠터를 많이 안 타봐서 좀 논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느낌은 시내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스쿠터니까요. 완전 편하고 생각보다 등치에 비해서 다루기도 굉장히 쉬웠어요. 네. 조금 힘들 거로 예상했는데 예상 밖으로 다루기가 좀 쉬웠습니다. 네. 일반 한 250cc 정도 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이상의 어떤 느낌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무게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게는 240kg인데 아프리카 트윈보다 5kg 가벼운 거예요. 꽤 무겁죠. 근데 어떤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별로 무겁다는 생각을 안 했고 제가 뭐 큰 차를 타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좀 날렵했습니다. 민첩하고 당겼을 때도 부왕 나가는 거는 매뉴얼 모드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어가 약간 연비 위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기어가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벌써 5-6단으로 벌써 가 있는데 그거를 만회하려면 매뉴얼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몰면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근데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서 당겼을 때는 엄청 잘 나가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최고속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어떤 T-MAX나 C600보다는 그런 중간 출력이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매뉴얼 모드로 놓고 달리면 전혀 그렇진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브레이크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예, 탄탄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고, 서스가, 다른 스쿠터들을 제가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좀 요철이 있을 때는 충격이 있긴 한데, 그건 당연한 거고, 좀 타이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스쿠터 치고. 거의 뭐, 일반 뭐, 매뉴얼 바이크 타이어 사이즈 그대로인데, D 타이어 훨씬 크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모는 느낌이, 그, 스쿠터이면서 약간 매뉴얼 바이크 타는 듯한, 그런 좀 위중적인 모습. 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브레이크 잘 듣고. 뭐, 불로 바꾸면 소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떤, 2기통의 어떤 고정감이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후한 소리와 함께, 괜찮았습니다. 느낌은. 차가 좋은 거 같고, 세컨 바이크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스쿠터로 이렇게, 스쿠터 차량을 주 위주로 타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차가, 완성도도 좀 높은 것 같고,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차가, 매뉴얼보다는 재미가 없다. 매뉴얼보다는 조금 재미가 떨어지긴 한데, 시내에서 편하게 타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내에서 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는. 네. 스쿠터 리뷰를 안 하려다가, 인테그라는 좀 타봐달라는 요청이 좀 많아서, 인테그라 탔습니다. 네. 제가 안 하려 했는 이유는, 매뉴얼 바이크도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뭐, 다른 분야도 뭐, 전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늘상 타던 어떤, 매뉴얼 바이크의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안 타려고 그랬는데, 뭐, 요청이 좀 많으셔서, DCT 미션이 들어간 스쿠터니까, 한번 타봤습니다. 네. 오늘 주말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은데. 브레이크는, 진짜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조금 밀리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쓴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급박하게 쓰려니까 조금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네. 그럼 뭐 세게 타면 위험한 거죠, 뭐. 네. 갑시다. 근데 엔진 브레이크를 겸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좋다. 조금. 1단으로 바로 내려버리는 거지, 그냥. 엔진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떨 때는 스쿠터 타는 느낌 별로 안 나는데, 또 시내 들어오니까 스쿠터 타고 있거나 생각도 들고. 약간 좀 이상하다. 게다가, 아직까지 저도 달리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중간중간에 다운시프트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엔진 브레이크. 네네네. 엔진 브레이크 쓰니까 그게 좀 좋네요. 약간 매뉴얼 바이크 타고 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네. 이따가, 뭐지? 앞에 차 뭐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치고 바로 꺾어서. 네네네네. 추월도 가능하니까 바로. 잘 탔습니다.